또 브라질 특유의 날카로운 뿔과 두상. 이뻐요. 아, 바보. 미안하다. 자, 알량농장입니다. 아우, 테이블 지저분한 것좀 봐. 청소 좀 해야겠다. 자, 저번에 수입 들어온 카틴 카펭맨들 먹이를 먹여볼 겁니다. 먹이는 바로 핑키. 핑키는 생각보다 펭귄이 작은 애들도 잘 먹어요. 근데 어디까지나 과식에는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작은 개체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얘는 딱 폼이 안 먹을 자세야. 그죠? 이렇게 폼부터가 안 먹을 자세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이렇게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런 애들은 조금 비벼줘야죠.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하네. 애들 자세만 봐도 딱안 먹, 나는 먹일 생각이 없다 이런 자세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이런 애들은 뭐 원래는 다음날 먹이는 게 맞아요. 그럼 또 다음날은 잘 먹거든요.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그냥 먹이로 하고 하냐. 한 번에 저는 대량식 관리하다 보니까 한날다 관리해야 돼요. 어차피 다음날 얘를 따로 관리해 줄 수는 없어요. 그러면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음날 관리해 줘야지 하다 보면은 완전 일정이 꼬이거든요. 일단 다잘 먹죠? 옆에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브라질 애들도 핑키를 잘 먹고 있고요. 아, 이 테이블 청소 좀 해야겠다. 사실 테이블 청소를 매일 하긴 해요. 관리가 다 끝난 뒤에. 그러니까 관리하는 도중에는 진짜 더러운 것 덮어주고 다음 개체들로 넘어가 보자고요. 저번 수입 영상 때는 애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조금 예쁘지가 않았어요. 체형이나 뭐 전체적으로. 근데 이젠 좀 보기 괜찮아졌죠? 이뻐요, 지금. 뭐 원래 먹성도 다들 좋고 지금 뭐 핑키도 잘 먹지만 핑키보다 핑맨풀을 더잘 먹긴 하죠, 아무래도. 자, 이렇게 근데 뭐 살찌우고 애들 성장 촉진할 때는 핑키만 한게 없어요. 다잘 먹어주죠? 아까 같이 이렇게 유독 안 먹는 애들이 한 마리씩 있는데 이렇게 비벼주면 먹고. 아, 이 녀석 유독 작게 나온 녀석이라 핑키 먹이기 좀 불안하네요. 이런 애들은 그냥 안 먹이는 게 맞아요. 보세요, 딱 봤을 때 핑키만 하잖아요. 이런 애들은 괜히 먹이면 위험합니다. 먹으려고 사네. 먹어볼래? 자기도 안 아프죠.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. 이런 애들은 조금 더 키워서 먹이도록 할게요. 지금 핑키랑 딱 진짜 핑키만 하잖아요. 이 정도 크기면은 위험합니다. 하고 이 아이는 좀 빼놨다가 이따가 뭐 곤충류나 아니면 핑맨푸드 작게 하나 말아서 줘야겠죠. 방금 한 마리만 또 따로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뭐 어쩌겠어요. 못 먹는 애가 있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따로 관리를 해야지. 카틴카 핑맨들이 진짜 이뻐요. 이 브라질 팽맨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. 그때 너무 마르고 삐쩍 마르고 쬐깐해서 그렇지. 보세요, 이 강렬한 녹색과 이 굵은 무늬들. 진짜 이뻐요. 카틴카 팽맨이 뭐 물론 지금 인기가 많기도 하지만 전 영상 때문에 별뭐 브라질하고 별 차이도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아예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렇게 브라질 팽맨 옆에 있으면은 아예 달라요. 얼굴 생긴 것도 다른데 먹고 있는데 괜히 반응이 좀 이상하다. 금방 먹죠. 근데 얘는 그렇게 잘 먹는 애들은 또 금방 먹어요. 지금 뭐 옆에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또 거의 다 먹었어요. 제일 불편한 것 봐. 그 사이에 거의 삼키기 직전이네요. 자, 이제 얼추 뭐 거의 남은 애들 먹이를 다 먹였습니다. 그새 분양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거의 다 먹였습니다. 근데 진짜 이쁜 거 봐요. 카틴카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와, 진짜 막이 특유의 두상하고 진한 녹색하고 굵은 무늬. 너무 예뻐요.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 수입 직후에 살짝 그린 브라질 같은 느낌인데 했는데 아이들 장래 기대됩니다. 진짜 빨리 키워보고 싶어요. 반응 귀여워라. 얘는 그새 다 먹었어요. 아이랑 여기 있다면 얘는 다 먹었네. 살이 벌써 푸동푸동하잖아요. 핑키 먹으면 살이 진짜 빨리 올라요. 그래서 얘를 또 수입 들어오느라 좀 말랐었잖아요. 이제 한 2일 후에 보면은 푸동푸동 이쁘게 돼 있을 거예요. 그 장면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
자 이제 레인보우 평면으로 넘어가 볼게요. 브라질은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다 벗겨버려가지고 레인보우만 보여드리고 얘들 한 2-3일 후에 소화 다 시킨 후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. 아주 이쁘겠다.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자 묘한 갈색의 주인공. 특징은 갈색이 묘해요.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잘 안 담겨요. 근데 잘 안 담긴다 해서 실제로 봐서 확 다른 것도 아니에요. 자세히 봐야 묘해요. 근데 성장하면서 발색이 점점 밝아지고 좀 이렇게 변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죠. 아 먹성 좋은 것 봐. 사실 알약 농장에 있는 모든 양소류는 아니 모든 생물은 먹성이 다 좋아요. 먹성 안 사실 뭐 대부분의 변온 동물이 그렇지만 환경만 잘 맞으면 웬만해서 잘 먹게 돼 있어요. 지금 특히나 겨울철에 거식 관련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. 그거 99% 이상은 온도 문제입니다. 이 계절뿐만 아니에요. 이 계절에는 99.9%가 온도 문제고 이 계절이 아닌 경우에도 99%는 온도 문제예요. 진짜 팩맨 거식, 팩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변온동물 거식은 온도, 환경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온도가 많은데 안 먹는다 그럼 환경도 한번 봐주세요. 이게 환경이 팩맨이 좋아할 환경인가. 묘한데 지금 카메라 보니까 카메라엔 또 묘한 발색이 잘 안 나죠. 녹색이 강한 친구래요. 이 아이는 레인보우 팩맨들 팩맨푸드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런가 이 팩맨푸드 외의 먹이를 먹이로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팩맨푸드 주면은 바로 허겁지겁 먹을텐데 인식해서 못하네. 이런 애들도 그냥 들어서 넣어줘요. 레인보우 팩맨들도 보면 매력적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그 레인보우 팩맨 그 특유의 다채로운 발색이 안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뭐 완전히 카보하고 비교하면 또 다르단 말이야. 느낌이 묘합니다. 영상 찍은 김에 펭귄이 몇 마리 남았냐. 7개. 오라질 팩맨 보여드릴게요. 오라질 팩맨이 제가 먹성 좋다고 말은 했잖아요. 얼마나 좋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 오라질 팩맨이 진짜 먹성은 제가 키워본 팩맨 중에 최고예요. 최근에 제가 브라코 팩맨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. 브라질하고 얘들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어. 여기 있다. 뭐야? 이제 페이크를 주네. 또 청소 직후라 반응이 떨어지는가? 브라질 팩 많이 컸죠. 솔직히 지금 핑키 주기 아까운 사이즈예요. 요만한 사이즈고 와 발색 진짜 다채로운 거 봐요. 진짜 한 가지 발색이 아니고 이 녹색 부분 야광 그 자체, 형광 그 자체 페인트 그래 페인트 색깔 같아. 또 얼굴은 브라질 특유의 발색이 있고 두상하고 크면 클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어요. 브라질 팩맨은 오라질 팩맨이요. 진짜 이쁘죠. 근데 성깔이 좀 있어요. 애들은 빵빵해질라 그러죠. 너무 이쁘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지금 제 매장에 있는 팩맨들 중에 제일 예쁜 건 오라질이고 두 번째가 카틴카도 진짜 이쁘거든요. 얘는 요즘 들어 이제 레드 발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오라질 팩맨. 진짜 얘들한테 핑키 주는 거 너무 아깝다. 왜냐면 핑키가 너무 작아서. 원래 핑키가 특식 개념인데 얘들은 간식이 돼버리잖아요. 좀 더 큰 쥐를 구해와야겠다. 얘도 발색 특유의 이 페인트 칠한 것 같은 녹색 발색도 얘 아름답고 얼굴은 브라질. 진짜 이쁘지 않아요? 하고 말랑귤 진짜 브라질이랑 또 비교를 해드려야죠. 얘는 이제 진짜로 브라질 팩맨이에요. 오라질 팩맨이 아니고. 그래서 성깔도 더러워요. 먹성 좋은 것 봐. 아 핑키 아까워라. 진짜 간식 그 자체. 애들 이걸로 배도 안 차거든요. 아 큰 쥐를 구해와야겠다. 하고 오라질 팩맨은 지금 완전히 녹색인 일도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오라질 팩맨이 한정 분양 수량이 10마리 됐잖아요. 지금 7마리가 나갔어요. 3마리만 더 분양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키울 겁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녹색인 애들도 진짜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은 색깔이야. 먹이가 너무 작아서 반응이 좀 약한 것 같다. 그쵸 진짜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? 아이고 자세가 먹이 먹기 힘든 자세지 미안하다. 이렇게
진짜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은 초록색. 또 브라질 특유의 날카로운 뿔과 두상. 이뻐요. 아, 바보. 아, 미안하다. 바보라고 하네. 너도 나 물 거지? 이게 머리 쓰다듬어주면 이를 물더라고요. 뒤에서 쓰다듬어주면 가만히 있는데 앞에서 쓰다듬어주면 보세요. 바보. 너무 귀엽다. 이 바보. 귀엽습니다. 자,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. 핑키 3마리 남았네. 이를 수리남 먹여야겠다. 아, 수리남 먹인 것도 보여드릴까? 이 수리남 핑맨들이 좀 예민해요. 그래서 이렇게 원래 사육장에서 옮겨놓고 사진 찍고 영상 찍으면서 먹이면 또 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애들 그런 거 없네. 그냥 먹겠대요. 그럼 먹는 거지. 워낙에 오래 축양된 애들이라. 아, 근데 얘들한테도 핑키 안 컸다. 좀 큰 쥐를 구해와야겠어요. 지금 제가 이제 성체급이나 뱀들 먹이는 쥐는 너무 크다 보니까 애들 먹이긴 좀 무섭고, 이렇게 쬐깐한 쥐들은 또 이렇게 어중간한 사이즈를 먹이기 힘들고, 먹이기 힘든 게 아니지, 먹이기 아깝고. 그래도 수리남이 이렇게 사료 외에 먹이면 진짜 먹성이 좋아요. 반응이 좋아요. 거의 다 잘 먹었죠. 그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 물고기인데 이렇게 펭키 같은 것도 잘 먹고 합니다. 팽맨푸드만 좀 주의해주시면 돼요. 나 자세 늠름한 것 봐. 그쵸? 자세 늠름한 것 봐. 얘가 바이컬러고요. 나머지 둘이 레드 브라운입니다. 잘 먹죠? 잘 먹는 만큼 잘 큽니다, 수리남들. 수리남은 제가 옛날에 수리남 설명 영상에서 다뤘듯이 팽맨푸드류 사료만 잘 주의해주시면은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. 저만 봐도 뭐 잘 키우고 있잖아요. 이쁘죠? 수리남이 뭐 외형으로는 이쁘지. 자, 일단은 오늘 먹인 얘들 싹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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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라질. 여기. 아, 오라질 너무 매력적이야. 오라질을 더 수입하고 싶은데 이제 구할 수가 없네요. 자,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 오늘은 팽맨들의 핑키 먹방쇼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영상 마칠까? 아, 마치기 전에 자, 먹이고 한 2-3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. 애들 살 금방 올려왔죠. 쥐를 먹이면은 확실히 살 오르는 속도는 상당히 좋습니다.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식으로 꼭 쥐를 먹이고 있고요. 자체적인 귀여운가봐. 자, 일단은 이번주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주에도 재밌고 신기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